근데 혹시 누구 찾았어요? 예? 네? 어 저기 어디 어디요? 응. 저기 물속에 계신 분 계셔요? 저 신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신랍니다. 저 선생님. 아이고 첫인상이 이거 어떻게 귀엽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 자연인인가? 말 좀 걸어봐요, 얼른. 누구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저 안경을 쓰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슬기 잡고 있어요 다슬기. 아 다슬기 잡느라고 저 수경을 쓰신 거예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MBN 나는 자이다에서 나온 윤택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 다슬기죠? 네 다슬기. 우와 여기 많잖아요 다슬기가. 물이 좋은가 보다. 아 여기 뭐 일급수지 여기. 저기도 보니까 바위에 새까맣게 달라. 아 저기 이렇게 많잖아요 저기. 우와. 바위틈에 그냥 붙어 있고 막 많아요 여기 다슬기가. 아, 누가 사람의 손이 잘 안 닿죠? 여기는 많이 안 닿죠 손이. 그죠? 아. 그런 이렇게 많죠. 근데 저 느낌이 말입니다. 산속에 들어오신 지 몇 년 안 되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요. 아 아닌데 제가 한국에 여기만 들어온 지가 지금 15년 됐는데 그래요? 어 15년 아니 15년 되셨다고 그러는데 15년 느낌이 지금 딱 모자에서만 나고 네, 나머지는 지금 느낌이 안 나요. 아, 이것도 모자도 이게 거의 세월이 10년 아 이게 모자 장사 망하지 나 같은 사람한테. 아 진짜 처음 뵀는데도 유쾌하게 이야기를 잘하시네요. 아니 배고픈데 네. 텃밭에서 저거 부추 좀 뜯어다가 부추 어. 그래서 여기가 다 텃밭인데 네. 그죠? 이 텃밭에도 네, 트렌드가 보이네요. 깔끔 트렌드. 네. 이게 딱딱 각 잡아서 네. 뭐 명이나무 부추 달래, 네, 네. 대파씨 심고, 고추도 심고 해야지. 어허. 자, 이거 부추 한번 네. 내가 이게 뜯어서. 요거 뜯으면 또 올라와요? 올라오지. 계속? 이거. 게으른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먹을 수 있는 양식. 아, 이거 부추가 아주 효자네. 이거 몸에도 좋잖아요. 아우, 몸에도 좋지. 네. 네. 네, 점심 때 먹을 만큼만 부추를 딱 준비하고요. 또 어디로 가시는데요? 아, 그 여기는 왜요? 아 장작을 가지고 가야지. 아 장작은 근데 여기가 저 아궁이에요? 아궁이. 우와 아궁이 기가 막히네. 근데 보통 이렇게 아궁이인데 솥 걸잖아요. 솥 걸지. 그 솥 안 걸으셨네요? 겨울에 추우니까 불을 하루에 매일 떼잖아. 물이 쫄아요 쫄아. 그렇죠. 그러면 겨울에 물이 없는데 계곡에서 물을 질러다가 부어야잖아. 아. 매일 물을 길러다 부어야 하니까. 워낙 추운 곳이라 방을 지피는데 더 충실하게 지어진 아궁이네요. 뗄감도 충분하게 딱 준비해놓고요. 예. 네. 다슬기를 삶으실 모양인데요. 무슨 요리를 하실까요? 어허. 야. 이 올갱이 이제 자주 드시는 거예요? 자주 먹지. 오. 왜 맛있어서 드시는 거예요? 맛있기도 하지만. 네. 우리 아버님도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 때문에 아버님도라는 거는 지금 형님도 술을 좋아하신다는 얘기네요. 일을 하면서 술을 네. 좀 많이 마셨지. 아니 무슨 일을 하셨길래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그냥 조그만 게 사업하면서 대인 관계를 좀 많이 갖다 보니까 아하. 술을 뭐 좀 많이 마셔서 간을 좀 보호하려고 오래 살아야지. 아, 그럼요. 건강하게. 네. 건강도 생각하고 제철이라 맛도 영양도 최고니까. 아, 뭐. 어휴, 잘 삶아진 것 같은데요? 자, 여기다가 좀 이렇게 부어줘요. 부어요? 아. 완전히 다 부어요. 오케이. 이거? 오케이. 와, 색깔. 이야, 노릇스. 황금색이네, 황금색. 이게 간에 좋은 거니까. 우리 둘이서 한 잔씩 하자고. 다슬기 차가운 성질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요 부추가 또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와, 와, 아직 술도 안 먹었는데 해장하는 느낌이네. 아, 다슬기로 요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다슬기 삶은 물을 먼저 드시는데요. 요거는요, 에피타이저고요. 이 이쑤시개로 올갱이나 좀 까봐. 까야죠. 네.
야, 야, 진짜 싫어다, 싫어. 싫어지. 와, 완벽하다. 아, 야. 선수다, 선수. 이거 뭐 예술 아닙니까? 야. 예? 요거요. 예술이네. 어. 야, 잘 뽑네. 저 노안이 와가지고, 아,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요. 형님 어떠세요? 난 잘 보이는데. 그래요? 아, 아, 형님. 아, 그게 깔끔하신 분이 양말이 빵꾸이긴 하네. 아니, 아니, 모든 게 지금 깔끔하신 분 아닙니까? 어디 났어? 와, 이 두 개인데요? 어, 두 개나 났어? 눈도 좋네. 노안 왔다면서 어떻게 그런 거 왔어? 아이, 그건 잘 보이죠, 그런 거. 아, 깔끔하신 줄 알았는데 이런 면도 있으시구나. 어우, 어느새 다슬기가 수북히 쌓였네요. 자, 늘 해드시던 방법대로 초무침 양념을 척척하고요. 아이고, 새콤한 냄새가 납니다. 아, 야채를 비벼서 가서 밥을 먹자고. 네. 아, 이제 올라가는 겁니까? 올라가야지. 예. 네. 아, 맛있어 보여요. 아, 맛있게 보여, 내가 봐도. 예. 어. 네. 이야, 올갱이 올라갑니다. 야, 두 스푼. 세 스푼? 이거 다 넣어야지. 네 스푼? 와!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거 식당에서 이 정도 나온다면 이거. 이거는. 가격이 야, 이거.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지. 우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한 끼를 들고 운치를 더해줄 곳으로 가시는데요. 자, 바로 집 옆에 있는 계곡입니다. 아, 물소리 좋다. 아니, 이렇게 멋진 곳이 있어요, 집 앞에? 그러니까 여기에 자리를 잡았지. 와, 진짜 뭐 천국, 천국. 천국이지. 네. 기가 막히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야, 먹자고. 네. 아. 와, 이렇게 근데 올갱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저 비빔밥은요. 세상에 처음 먹어봅니다. 그렇지. 네. 이렇게 먹을 수가 없지. 네. 여기서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곳. 와, 여기 심지어 추워요. 춥지? 왜? 어, 여기 뭐 진짜 에어컨 바람이 네. 뭐 전 세계 에어컨을 다 갖다 놓은 것처럼 추워. 전 세계 에어컨을 여기다 다 갖다 놓은. 맛있게 한번 먹어봐. 네. 아, 이거 진짜 다슬기가 입안에서 그냥 톡톡 터질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야, 아이고 상큼해. 아우, 이거를 먹으면 간이 얼마나 좋아지는 거예요? 네? 술을 마셔도 간 해독이 되는 거지 뭐. 아까 국물에다가. 네. 어. 해장 비빔밥인 거예요? 어. 네? 눈에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 네. 야, 이게 나한테 얼마나 건강해지는 건가. 네.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 우와. 그러게요, 진짜 다슬기가 장 건강에도 좋고 또 뭐 면역력도 높여준대요. 이 밥이 아니고 진짜 보약이네요. 아, 진짜 새콤달콤 맛있겠다. 어우, 뱀 조심해야지. 아유, 여기 엉겅퀴 있네, 엉겅퀴. 엉겅퀴요? 어. 많이 있지 않아요, 산에? 흔한데 사람들이 그 효능을 몰라서 어. 몰라서 안 캐는 경우가 많지. 엉겅퀴 뿌리는 또 뭐에 좋아요? 뿌리가 간에 그렇게 효능이 있대. 어, 그래요? 어. 그럼 형님 또 간을 보호하시는. 아, 그렇지. 예, 엉겅퀴 별명이 간청소부래요. 자연인도 산에 온 뒤에 엉겅퀴를 가장 많이 드셨대요. 말려가지고 네. 차로도 먹고. 어. 똑 따가지고. 어, 생으로도 이렇게 먹어도 된다고 그러네. 이게 독성이 없다고. 이 정도면은 뭐 한 두어 번은 뭐 끓여 먹지. 네. 가자. 아, 아이고. 아유, 여기 당귀 있는데 어떻게? 아유, 당귀가 아주 그냥 예쁘네요. 아. 당귀 향이 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이 저 이 산당귀 입 싹 났을 때, 그때 딱 끊어서 딱 먹으면. 그렇지, 그렇지. 새순 나올 때. 와. 옆에 여자들한테 좋은 거야. 부인병. 아, 그래요? 어, 어. 간에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집사람의 아. 뿌리를 좀 캐서. 어, 말렸다가 한번 좀 보내줘 볼까? 멋진 남자.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중이신데요. 특히 갱년기에 좋다고 해서 자주 캐신다고 합니다. 실하네요. 아니, 그죠? 부인께는 그러한 좀 마음이 좀 있나 보셔요, 그죠?
내가 좀 일찍 들어와서, 그죠? 아무래도 그렇지. 그죠? 당귀 뿌리 같은 거 이런 걸로 좀 대신 이렇게 쓰고. 그렇지. 그냥 전해주면 그게 마음이다 생각. 당귀 뿌리 하나 띠. 이러네. 뭘 또 자꾸 물어요, 쑥스럽게. 알아서 하시겠죠. 당귀야, 네가 사랑의 메신저다. 알았지? 아, 곰치가 아주 이렇게 작네. 어이, 곰치다, 진짜. 아, 곰치. 곰치나물. 어, 작네. 여기가 해가 안 들어서, 그죠? 해가 안 들어서. 많이 안 자랐나 봐요. 윤택 씨. 네. 참나물은 아나, 참나물? 참나물이요. 아, 알겠지, 참나물. 여기 참나물 있네. 참나물. 이때까지 딱 잘라서. 여기는 곰치. 참나물 향이 좋아요. 참나물도 따요? 어, 따야지. 참나물 향 좀 맡아봐. 곰치 향하고. 참나물. 뿌리를 맡아야지. 뿌리를 맡아야지. 아, 그래야지. 하얀 진이 나오는 대로. 아. 한번 씹어봐. 아. 뭘 씹어요? 언니. 뿌리를. 아. 없어. 향이 진해서 그래. 예. 약초만큼이나 반가운 게 또 나물이죠. 창거리 걱정 없이 때마다 주는 대로 이렇게 받기만 하면 되니까요. 어, 이거 불피시개요? 어, 여기 불피개. 어. 그렇다면 그 아까 그 냇가에 있었던 고기 한 덩어리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지. 그거 참 반가운 일이네요. 고기 있는 거 봤지? 그렇죠. 아, 그걸 가져와. 알겠습니다. 아. 찐돌아 이리 와. 야, 너 왜 이렇게 신났어? 찐돌아 이리 와. 자, 고기 가져러 가는 사이에 불을 먼저 떼주고요. 아, 역시 이렇게 동작 빠른 사람인지 몰랐네 진짜. 네, 갔다 왔습니다. 오, 갔다 왔어. 아이고. 고기 시키셨어, 예. 예, 시켰습니다. 갖고 왔어, 예. 아이고. 아이고. 챙겨왔네. 네, 다 챙겨왔습니다, 형님. 자, 불판이 달궈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그 사이에 고기 말고 또 뭘 챙길 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딱 보니까 느낌이 있네요. 와. 느낌이 있어? 예. 네. 오? 하나 더 있네? 아, 이중문이네요? 이중으로 해서 그 1톤 냉동탑. 냉동탑차? 아, 탑 있는 걸 갖다 옮겨놓은 거지. 처음엔 나무로만 만드셨다가 몇 번 무너지는 바람에 이 방법을 생각하셨대요. 아유, 여기 저 으슬으슬하네. 아유, 그러니까 시원하니까 이제 보관을 하지. 아니, 근데 여기 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기 솔잎효소, 솔잎효소, 그리고 뭐 당귀술, 돌배술. 아, 이건 뭔데요? 아, 이게 자연산 보루죠. 아, 이야, 이게 또 몸에 좋은 약술이라 귀한 손님 올 때만 꺼내신대요. 이야, 이거 기대된다. 이 통째로 구워요? 어, 통째로. 예, 가끔 오시는 친누나가 사온 고기라는데요. 요 솔잎은 해독작용이 있어서 간에 좋다고 합니다. 어머님 생신이 음료로 6월인데 예. 그때 이제 어머님 오시면 이제 가족 전부 형제들 모여서 이렇게 여기서 또 1년에 한 번 정도 하니까 어머님이랑 해서 구워서 잔칫날, 먹으려고. 잔칫날이지. 아, 솔잎기름 그리고 또 그 향을 머금고 서서히 구워지는데요. 단점은 이게 또 조금 오래 걸린다는 거라네. 아니 근데 제가 형님으로 뵙고선 누구 닮았다 닮았다 생각을 했거든요. 나를? 예. 네. 혹시 저 개그맨 정성호라고 아세요? 그 친구가 그 친구 성대모사 진짜 잘하거든요. 아, 잘하지. 화살구 석영석. 안녕하십니까 석영석입니다. 그거 한번 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석영석입니다. 약간 좀 목소리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아니 개그 코드가 진짜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자, 그 사이 야 소리 이 비주얼 대박. 아, 진짜 돌판 삼겹살이 다 익었습니다. 귀한 산모루죽까지. 윤택 씨랑 네. 그 곰치하고 참나물 네. 뜯어온 거. 이걸로 싸먹는 거예요. 아, 이걸로 싸먹어야지. 이게 도시에서는 이렇게 싸먹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지. 자연산. 그렇죠? 네. 잘 먹겠습니다. 정말 이거 저 야.
이거 두 점 올리겠습니다. 아, 네. 아 두 점. 이야. 한 점 반 정도? 아. 곰치. 네. 아, 마늘이 또 익었네. 네. 아. 마늘 하나. 잔을 들어야지. 네. 감사합니다. 자. 간이 좋아진 후에 아주 가끔씩 약술만 한두 잔씩 하신다는데요. 산모리 향을 입에 머금고 이제 돌판 삼겹살 딱 먹는데 이 맛이 어떻습니까, 윤택 씨? 참 맛있습니다. 네. 맛있죠? 네. 제가 볼 때는요. 네. 형님이 만드신 이 돌판, 자연이 만들어진 이 공간. 아, 이게 바로 이제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유를 느끼면서 그냥 자연과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네. 거지 뭐. 묵은지에다 좀 싸볼까? 이야, 묵은지. 네. 와우. 딱 해서 여기다 네네. 올려서 고기를 올리고 똘똘똘 말아서. 요걸 이렇게 먹으라고요? 이건 아니죠, 형님. 그건 네, 아니지. 이건 아니죠. 야. 91세 어머니가 직접 담가주신다는 전라도 김장김치인데요. 묵은지 삼겹살이야, 뭐. 아우, 질리죠. 아이고야. 콜립이 여기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같이 먹어지니까요. 콜립 향이 나요. 에이, 낮에 따온 산나물에 한쌈 가득 쫙 싸서 산나물 향도 진짜 궁금한데 이거 와 맛있겠다. 좀. 예. 이 묵은지에 또 솔잎 향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 넣었잖아요, 그죠? 모습만 봐도 좋네요. 아카시아 향 냄새 안 나? 오, 여기 아카시아. 아, 향 좋다. 아카시아 꽃이 향 맡으니까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이거. 내가 오늘 네. 이거 아카시아 꽃을 좀 따가려고 온 거야. 네, 그럴 거고요. 윤택 씨 일단 양파망 벗으시고요. 아카시아 꽃은 원래 5월이 제철인데 여긴 추워서 아직도 많이 있는 편이라고 하네요. 와, 기가 막히네. 네, 여기는 청정 지역이라서 그냥 먹어도 깨끗하다고 하네요. 청청청청. 먹어봤네. 어우 잘 먹어. 야 이게 몇십 년 만에 이게 먹어보냐. 나만 먹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세대 차이가 없네. 나는 줄 알았더니. 아 좀 나요. 근데 어떻게 먹었어? 아유 먹는 거야 뭐 다 먹을 수 있죠. 아니 뭐 세대 차이를. 아 형님. 아이 같은 동시대로 가는 겁니까? 어깨 동무하는 거예요? 어깨 동무하자. 어깨 동무하고? 예 그냥 뭐 같은 세대인 걸로 치고 예 이게 처음에 몰랐었는데 아카시아 꽃이 효능이 많다고 들어서 이맘때 꼭 따가신대요. 이 아카시아 꽃이 네. 천식에도 좋고 기관지. 그래요? 이게 그게 좋대요. 담아서 같이 한번 먹어볼까. 네, 특히 산중 아카시아 꽃은 향도 강하고 또 크기도 커서 요맘때 딱 안 딸 수가 없다네요. 자, 그만 갑시다. 네. 어우, 향 진짜 좋다. 아, 이제 집에 아카시아 꽃 향기까지 퍼지고. 뭐 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부어요? 여기다 부어. 이거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효소를 만드시는 거예요? 효소는 아니고 네. 효소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효소하고 비슷한 거요? 아카시아 인공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 아카시아 인공꿀이요? 응. 이 설탕을 설탕을 여기다 뿌려 놓는 거야. 뿌려 놓는다. 뿌려 놓고 네. 뚜껑을 덮어 놓으면 네. 이 설탕에서 이게 삭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뚝뚝 아카시아 꽃에서 그 향하고 해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지. 효소 개념하고는 비슷하지만 예, 예, 예. 이거를 설탕을 뿌려서 뿌려놓으면 삭는단 말이지. 네네네. 혹시? 알겠습니다. 요게요. 또 아카시아 발효액보다 설탕 비율을 적게 해도 단맛이 강하다는데요. 이렇게 해서 또 음료로도 드시고 요리에도 쓰시네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네. 같아. 이렇게 하고 또 숙성돼서 녹으면 또 아카시아 꽃을 따서 네. 여기다 올려서 또 다시 올리고. 또 뿌리고. 어떻게 보면 방법은 참 간단하고 좋아요.
간단하게 살아야지. 복잡하게 그냥 어렵게 하면은 여기서 못 살아. 간단하게. 아, 간단한 방법. 제가 보여드릴게요. 설탕을 여기다 딱 집어가지고. 아카시아 인공 물.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어머니 생신 때 가족들이 모이면 나눠줄 생각이라는데요. 진하고 달게 맛있어져라. 형님 이거 손잡이예요? 손잡이. 이거 칼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더왕처럼? 칼 여기 칼자루 같은데. 은택 씨. 네. 우리가 그냥 어제 불태고 재가 있잖아. 네. 재하고 또 이 다슬기 초무침 해 먹은 거. 네, 뭐든지 버릴 건 빨리빨리 치워버리는 깔끔하신 자연인. 청소 겸 뭐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본데요. 아, 이 재와 다슬기를 섞어서 거름으로 쓰시려나 봐요. 그죠? 맞죠? 여기다가 이런 것들 부어놓으시는군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부어놓으면.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여기다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그렇지. 먹고 잘 나면. 섞여놓으면. 먹고 나면 음식하고. 예. 네. 개가 싼 개똥. 개똥. 주워다가. 아, 개똥도 많이 쓰는구나. 그럼. 개똥이 걸음이 최고 좋아서. 네. 옛날에 시골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일찍 일어나셔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 이 진짜인가? 아닌가? 아니야 진짜요. 그 개똥 주스로. 싫어요 그거. 그냥 나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니까. 아 같은 세대라면서 또. 아 진짜 뭐 세대 논란이 끝이 없네요. 자 뭐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번엔 모종입니다. 하나는 많이 자라고 하나는 덜 자랐네. 그래야 세대 차이가 나야 먼저 따먹고 나중에 따먹지. 아, 그런 식으로. 혼자 드시니까 뭐 한꺼번에 많이 열려도 또 보관하기가 곤란하시다고 하네요. 네. 여름에 그 찬물에 물 말아가지고 고추를 따서 네. 어디다 찍어 먹어? 형님 표 막된장에다가 막 찍어 먹는 거지. 막 찍어 먹는 거야. 네. 그래서 막된장이야. 입맛이 살아 돌아오죠. 예, 올여름을 책임질 아이들 꾹꾹 눌러서 잘 심어주고요. 나온다. 나온다. 진짜 끝으로. 와. 오케이. 야, 수압 좋은데요? 수압 좋아요. 아, 수압 좋지. 예. 네. 줄 맞춰 잘 심어서 계곡물 샤워까지 마쳤으니까. 야, 주렁주렁 열려라. 자, 윤택 씨, 이거 네. 좀 들고 갑시다. 야. 아, 봐. 이 소스는 진짜 어려워. 아이고. 이건 다 녹슬었는데. 아, 녹슬어서 한 게 없어. 아, 뭐 쓸데 있어요? 예. 본격적으로 더워지면 계곡에 두고 먹어야 할 창거리들이 더 많아지니까 요 녹슨 가마솥을 냉장고로 재활용하실 생각이셨다고 합니다. 엎어 봐요. 그래서 나무 잎으로 자연수세미. 아 자연수세미죠. 아 좋죠. 자 이제 솥을 고정시킬 공간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딱이네. 이렇게 보면 딱이네 딱이야. 쇠가 열 전도율이 좋잖아. 그렇죠. 저온에도 빨리 차가워지고. 그 원래 성분이 차죠. 차죠. 그렇죠. 네. 여기다 음식을 넣으면 어떻겠어? 냉장고지. 뭐 모양은 좀 그래도 냉장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어요. 예. 아 뚜껑 없는 냉장고에서 이제 뚜껑 있는 뚜껑 있는 냉장고로 또 바뀌었지. 바꾸셨네. 이제만 됐네. 여름에 이제 시원하게 드시겠네요. 아 그렇지. 이 물 차가운 물로. 예. 오 좋다 근사하다.